오늘부터 이 패럴렉스 사이트 만들기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요. 요겁니다. 요거. 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처음 배우시는 분은 못하고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제이크를 좀한 번은 배워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초급은 아니고 중급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는 한번 흐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같이 소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따라줘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쿼리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또 CSS3랑 H5를 알고 있어야 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패럴럭스 사이트라고 하면 이런하고 요런 사이트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기본 예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기본 예제들만 모아놔서 이거를 같이 따라 하면서 작업할 건데, 간단하게 완성한 거 보면, 이제 이런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스크롤 내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게 작업이 되죠? 일부러 움직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운스 효과를 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스크롤 되면서 효과를 주는 이런 기능이에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 살짝 보면, 완성된 것을 보게 되면, 스크롤을 내리면 글씨 나오죠? 또 스크롤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이트들 있죠? 이런 사이트 작업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플 사이트가 되면, 이쪽에 아이폰 사이트 가면, 이거 배우면 이제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글씨 서서히 나오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렇게 네,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서 버벅거리나 봐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 내리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이트들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기본을 만들기 텔러스 사이트 따라하기 막 이런 테마로 해서 또 이제 사이트 만들기가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웹 표준 사이트 만들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3, 4개월 후에는 패럴러스 사이트 만들기 이런 테마로 해서 아마 사이트 따라하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그 사이트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 이동하게 애니메이션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그랬죠?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다톰에 가서 무료 호스팅 가입하시고요. 자기 서버 들어가서 마이닷톰에 가신 다음에 자기 서버 신청한 거 있죠? 네, 저랑 수업 아마 리치클럽 7에서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7 있죠? 그거 들어가신 다음에 요 서버 주소,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하신 다음에요. 블락해서 여러분 까셔야 돼요. 블락해. 블락해 안 하고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거거든요. 요번 수업은 블락해서 하지만 다음 수업은 뭐 서브라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블락해는 거기 아니 에디터 프로그램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요. 뭐 바꾸면서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하시려면 우선 블락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에다 다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메뉴에 가서 참고에 가서 보시면 사이트 다 링크 걸어놔야 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네요. 요거 여기 다툼이 있으니까요. 저거 참고하시면 되고 블락헤드로 작업할 거고요. 그래서 블락헤드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요 시냅스라고 이거 깔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확장 기능 관리자라고 있어요. 블락헤드 확장 기능자 관리가 돼서 다 아시는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 설치됨에 돼 있죠. 요거 뷰티 파일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요게 FTP죠. 요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커스텀 워크는 이 파란색 보이게 주는 건데요. 필요하신 분 설치하시면 되고, 앱맵 기능 설치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덕트 가이드 설치해서 가이드라인 이거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우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저랑 작업하게 되면 서버에도 공유하고 하실 분들은 여기다 갖고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게 설치하게 되면 요렇게 여기에 S자가 생기죠? 요거 누르면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저랑 따라 하시게 되면 항상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파일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꼭 따라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예제 같은 거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 보면서 작업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로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주소 21 아이디 비밀번호 HTML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목이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S자 누르신 다음에 이 암호는 뭐 자기 개인 어쩌고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 서버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항상 이렇게 작업할 거니까요. 이거 항상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웹이라는 폴더 보시게 되면, 들어가시게 되면 웹이라는 폴더가 있죠. 웹이라는 폴더는 우리 웹 표준 작업할 때그 폴더고요. 지금은 패럴럭스를 만들 거니까요. 이쪽에다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PARALX 여기다가 예제를 만들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실 거면. 그래서 오늘 처음 할 거니까요. 저랑은 샘플01 이라고 하지 말고 패럴럭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2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기본만 그렇게 해서 요거 작업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느낌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필요한 것들은요, 복사해서 쓸 거예요. 복사해서 우선 제목은 패럴럭스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스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HTML이나 CSS는요, 이거를 강의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넘어가고 스크립트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HTML, CSS는요, 따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HTML을 볼까요? HTML을 컨텐츠. 요거를 하나씩 보면서 작업하죠. 컨텐츠를 좀 복사할게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컨텐츠를 복사해서 각 섹션을 6개로 만들었습니다. 6개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각 섹션 만들었으니까 섹션한테 여기에다가 제목이랑 그 다음에 우선 리셋 기본 리셋 좀 해주고요. 그리고 설치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작업해주고요. 이건 초급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략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게 궁금하시면 처음 웹 표준 사이트 만들기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적어준 거예요. 웹 폰트 준 거라서요. 요거 하나. 두개 웹폰트 넣었어요. 그래서 웹폰트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 폰트는 라터 폰트 요거 작업해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요거랑 그 다음에 섹션 요거 두개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두개더 복사했죠? 그러면 기본 툴은 완성이 됐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츠클럽 7로 되어 있고요. 이게 계속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어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소스 다운로드 받기 가시면 다 소스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링크가 엉켰네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확인해서
다시 올리면 될것 같고요. 여기 소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쵸. 그 상태, 페럴럭스에서 페럴럭스 공유.html 이렇게만 될 거예요. 네, 이렇게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6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6개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 섹션마다 100bh라고 줘서요. 글씨 가운데 오게 이렇게 살짝 줬고요. 폰트 사이즈 주고 이렇게 줬는데 이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레디어 글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C3를 썼기 때문에 C3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효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백그라운드 이렇게 줄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익스프로나 이런 데서 보시면 다안 나올 거예요. 최신 소스이기 때문에 레디얼 글라이언트 최신 소스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건데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작업해준 거니까요. 그냥 단색깔 넣으셔도 됩니다. 따라 하실 때는 뭐저 색깔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메뉴 넵이 만들 겁니다. 요거 네, 요거 만드시면 되겠죠. 우리는 CSS 수업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죠. 내비게이션 만들었고 이쪽에다가 또 내비게이션도 이쪽에다가 이것도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목은 웹스라고 하나 넣어줬고요. 메뉴 만들어서 링크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게 되면 이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 메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샵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스크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크롤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된 겁니다, 지금. 기본 세팅이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저랑 같이 스크립트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려면 지금부터 jQuery 작업할 건데, 작업하시려면 jQuery 라이브러리 소스에 연동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UI 소스도 연동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 보시면 이진 큐빅이라는 UI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연동해 놨고요. 그래서 요거 두개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jQuery 기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원하시면 생활 코딩을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몇개 후에 제가 이거 과정이 끝나고 만들 계획이라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강좌는 기본적인 거 안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준비하는 분들은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즘 사이트는 거의 반이 패럴럭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변수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서요.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변수 다 아시죠? 그래서 바라고 설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버튼을 작업해 줄 건데 여기 버튼은 이쪽 내비에 있죠? 내비에 있고요. 내비에 H1 있고요. 이게 버튼이잖아요. 클릭하면 가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내비에 UL, LI 얘네들을 버튼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얘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버튼을 변수에 할당시킨 거예요. 할당시켰다는 거는요, 저장시켰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저장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또 변수를 만들어서 컨텐츠 부분도 좀 필요해서요.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컨텐츠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컨텐츠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런 컨텐츠 부분인데, 그리고 얘네기 때문에 달러 표시해줘서 컨텐츠 아이디 컨텐츠 있죠. 거기에 아이디 컨텐츠는 이렇게 표시하죠. 거기 밑에 있는 div 박스들 얘네들. 그래서 이거는 컨텐츠를 변수에 할당한 거예요.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ULLI 해준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jQuery로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내비에 ULLI를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죠. 이거를 변수화 시켰기 때문에 요거를 바깥 칠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뭐 이런 뜻이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아 저게 저런 식으로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또 기억을 되찾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저희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이게 쌓이고 쌓여서 완성이 되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흐름대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했죠.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지금 보시게 되면 버튼이 여기에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지금 보시면 클릭하면 넘어가죠. 이게 샵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 요 기능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디가 있으니까. 근데 저 기능을 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클릭한 타겟에 여기다가 변수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e 아니면 이벤트라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그 값이 여기다가 prevent default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얘가 안 되죠. 안 먹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거는 샵의 기본 기능 있죠? 샵의 기본 기능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단시켜 버릴 거예요. 저기 한번 넘어가면요. 넘어간 다음에 애니메이션 일어나면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항상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대상을 저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또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타겟이라고 이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거죠. 요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대상을 이쪽에 저장을 시켜 줄 건데 요게 요거죠. 요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기 자신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this라고 씁니다. 이렇게 첫 번째 this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내가 몇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 1번을 클릭했어요. 그럼 어쨌든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클릭했어요. 그것도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this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버튼이라고 쓰면 몰라요. 하지만 디스는 그걸 알아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클릭한 타겟을 변수에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클릭한 타겟을 변수에 할당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했죠. 그럼 걔네들한테 번호를 매길 거예요. 번호를 매길 거라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덱스라고 이름을 줘 주고요. 요 타겟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한 타겟에 인덱스를 번호를 할당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번호를 할당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alert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그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클릭하면 뜨죠. 0번,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냥 내비로 넣었으면 이게 안 됐을 건데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번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클릭한 타겟에 번호가 할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번호랑 컨텐츠만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이 번호랑 컨텐츠를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란을 또 만들어서 섹션이라고 만들 거예요. 섹션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라고 만들 겁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해놨죠.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컨텐츠에 뒤에 박스가 6개 있는데 첫 번째는 얘잖아요. 스크립트 표현하게 되면 EQ 0이겠죠. EQ 순서 나타내는 메서드죠. 이런 걸다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박스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2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3이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죠. 그렇게 됐으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컨텐츠는 이미 박스 해놨기 때문에 컨텐츠에다가 EQ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부터 5가 들어갈 건데 0부터 5가 들어가겠죠. 여기 숫자가. 그걸 우리가 뭐로 만들었죠, 변수? 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버튼 1번 클릭하면 컨텐츠는 1번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클릭한 버튼과 컨텐츠를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변수를 또 만들어서 그 6개의 박스에 이 6개 박스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6개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각 박스의 왼쪽 끝에 점, 여기도 왼쪽 끝에 점, 왼쪽 끝에 점을 오프셋 값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스크립트로 알아내면 오프셋 값이라고 합니다. 오프셋 값. 그래서 이각 섹션에 박스 있죠, 여기. 이각 섹션에 박스에 오프셋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오프셋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각 컨텐츠에 오프셋 값을 할당한 겁니다. 이렇게. 저걸 왜 알아내냐면, 보세요. 이거를 오프셋 값 알아낸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요, alert을 이용해서 오프셋 값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오프셋 값을 넣어볼 겁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또 클릭하게 되면, 898 나오죠. 메뉴 1번을 클릭하면 0입니다. 왜 여기가 00이니까. 0이죠. 0이죠. 메뉴 2번을 클릭하게 되면 898이죠. 그거는 섹션 1의 하이트가 898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98만큼 여기 위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898도 898 더하면 1007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각 오프셋 값은 하이트 값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 초록색 화면을 이쪽에 딱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 오프셋 값이랑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 스크롤 생기면 스크롤 값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스크롤 탑 값이랑 여기에 있는 오프셋 값이랑 똑같으면 이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화면에 여기 오렌지가 여기 오프셋 값 있죠? 여기 딱 들어갔죠? 네 번째면 여기겠죠. 2694예요. 오프셋 값이 2694면 이 스크롤 탑 값에다가 2694로 딱 보는 여기다가 값을 대입시켜주면 딱이 노란색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다섯 번째 화면은 3592죠. 3592를 여기 스크롤 값 있죠. 여기다 입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뭐 HTML 또는 바디한테요. 얘네들한테 뭘줄 거냐면 애니메이트를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트를 줘서요. 뭐라고 줄 거냐면 스크롤 탑 값을요. 스크롤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을 아까 전에 구한 오프셋 값 있죠.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오프셋 값을.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600까지 작업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지워버리고, 주석 표시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했죠. 그 상태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클릭하면, 여기에 클릭하면 그 값, 오프셋 값을 구해서 여기 스크롤 값을 넣어준 거예요. 3번도 클릭하면 오프셋 값 구해서 넣어준 거고, 4번도 클릭하면 오프셋 값 넣어준 거고, 5번도 클릭하면 오프셋 값 넣어준 거고, 6번도 클릭하면 오프셋 값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럴럭스 사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작업하려면, 오프셋이나 요거 스크롤 값 구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jQuery 레퍼런스에 제 거에 가시게 되면 아직 저도 정리는 안 됐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스크롤 탑 값하고 오프셋 값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쪽에 디멘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 오셔야 되는 건데 디멘션 말고 오프셋 값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아직은 지금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정리할 건데요. 그때 아마 하나씩 정리하면서 동영상 같이 예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셋 값을 구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거나 또 오프셋 값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디멘션의 스크롤 탑 값, 요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jQuery 관련된 속성들이 있는데요. 아직 이 사이트가 완성이 안 돼서 한 3, 4개월 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다 해놔서 예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동영상은 기초 jQuery로 해서 아마 따로 동영상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게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는데 이 패럴럭스 사이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것만 아시면 이렇게 전체 이제 HTML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스크롤 탑값에다가 오프셋값 구해온 거 있죠.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600만큼. 근데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밋밋하죠. 밋밋하니까 거기다가 jQuery에 가시면 jQuery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쪽에 jQuery UI라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뭔지는 기초적인 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처음 들으면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면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익혀지고 또 기본 동영상, 기초 동영상 듣거나 기초 책 같은 거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흐름이 이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이트 제가 만들고 있지만 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지만 몇 개월째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보면 다 지금 안 되고 미흡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고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듣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초적인 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난 기초 듣고 와야지라는 생각보다 이거 한번 듣고 또 다른 거 듣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개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져요. 특히 코딩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jQuery UI에 보시게 되면 쭉 내려 보시면 이직 효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API 도큐멘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직 효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눌러서 확인해 보면 좀 시원찮네요, 다.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아마 애니메이션이 좀더 아까랑은 좀 틀릴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신다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움직임이 틀리죠.
제이쿼리 UI 소스를 넣어서 좀더 고급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설명은요, 계속 들어갈 겁니다. 작업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끝까지 따라 하셔가지고요.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그냥 제 수업은 그냥 듣는 것보다 항상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잘 들었으면 이쪽에다가 수업 들은 부분 있죠? 수업 들은 부분에 가서 한 파트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하기 이쪽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제가 따라한 부분입니다. 제가 따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작업한 거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한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계속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파트는 저기에다가 메뉴를 이어서요.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메뉴 연동 요거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